다이아몬드 이즈 포레버 하는 말이 있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선물로는 다이아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거 없지요. 안녕하세요. 다이아 언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준비해서 뭐 어머니나 또 어른들께 선물용으로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홍콩에 계시면서 한 30년간 상류층 고객들을 상대로 주얼리 샵을 30년간 하셨던 이소영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5부, 3부, 1캐라, 2캐라, 3캐라 이 메이나를 중심으로 솔리테어 스타일의 반지들을 그렇죠. 많이 생각하는데 메인 반지도 중요하지만 1부짜리 7개, 2부짜리 5개 뭐 이런 반지들이 엄청 많이 나간대요. 그런 것처럼 이 멜리 다이아몬드가 왕창 쓰여져 있는 반지들을 일명 마담 스타일 반지 또 귀부인 반지. 마담이 원래 프랑스어로 부인이라는 뜻이어서 20대 지나고 30대, 40대부터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반지들에서 특히 어버이날 선물용으로 해서 좀 볼륨 있는 반지로 몇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보이는 게 전부 다 다이아몬드. 안쪽에 반지, 바깥쪽에 반지. 2캐라 반지보다 어쩌면 이런 반지가 더 인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값은 훨씬 싸고 느낌은 몇 배로 줄수 있으니 맞아요. 이런 게 선물용으로도 좋죠. 한몇년 전부터 그 각다이아만 한 지금 끼신 그런 반지가 유행이 왔어요. 보통은 이런 반지들이 좋은 살롱이나 또 명품에서 가면은 수천만 원, 또 천만 원 이상 호가하는데 지금은 아주 실비로 공급하는 곳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요령 있게 사면 좋은 반지를 싼 값에 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반지는 일단은 폭이 깡패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골드 반지는 볼륨이 있을수록 사이즈가 넓을수록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데 네.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결혼 반지는 3부를 껴나 5부를 껴나 괜찮은데, 이제 결혼하고 몇년 뒤가 되면 아무래도 볼륨감이 있고 큰 반지, 또 특별히 어머니에게 선물할 때는 조금 무게감 있는 반지들을 좋아하세요. 네. 그럴 때 그거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이네요.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 네. 특히 굉장히 큰 사이즈가 한몇 피스 들어가서 이런 반지들은 받아봤을 때 화면보다는 참 훨씬 예쁘다는 게 이런 반지도 어버이날 반지로는 정말 추천하고 좋죠. 본인들이 또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하시면서 전략해서 본인 것도 하나 하고 두 개장만 하셔도 좋아요. 저는 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뭐큰 캐럿, 이 캐럿 이런 반지는 자주 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지는 서브로 한 개쯤 갖고 있는 반지. 이 반지도 디자인이 살짝 있으면서 다이아몬드를 아낌없이 사용이 됐어요. 그 쉐이프가 지금 유행하는 쉐이프죠. 네, 약간 마키즈 형태이긴 하지만 네. 보트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빛도 나면서 굳이 네. 큰 캐러트를 차지 않아도 늘할수 있는 실용적인 반지. 그렇죠. 실용적이기도 하고, 어머니 날 선물로 이걸 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왜 이리 비싼 걸 했느냐 할수 있는 반지죠. 가격이 숨겨졌어요. 말만 안 하면 돼요. 네. 네, 엄마가 분명히 그냥 상상만 하시게. 이런 반지, 이 마담 스타일의 반지 괜찮습니다. 이런 반지는 조금 볼륨 반지에서 살짝 볼륨이 떨어지지만 이런 반지도 굉장히 데일리로 할수 있는 반지고 메인이 한 1부, 2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반지들은 얼마든지 값도 좋고 괜찮습니다. 1캐럿 넘게 보여요. 네, 다이아가 뭉쳐져 있어서 한 2캐럿 네. 정도로 보이면서 이게 메인에 비해서 가성비도 좋은 또 선물용으로 아주 딱인 연령대도 한 40대부터는 할수 있으니까 여러 연령대에 추천도 드리고 싶은 반지예요. 흰색만 했는데 요즘은요, 금도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네. 핑크 골드가 지금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일단 핑크 골드는 하면 부티가 나요. 네, 요즘 유행이 로즈 컬러라서 색감도 예쁘고 트렌디하고 그리고 이건 세 줄의 반지를 낀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금 디자인이 많이 나와 있고 중간에 다이아만 있기 때문에 가격을 불문하고 어머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아닐까 생각해요. 옆에를 보면 안에까지 이렇게 다 정교하게 세팅이 돼서 이 반지는 디자인도 예쁘고 볼륨도 있고 요 제품은 3부가 10개 세팅이 되어서 쌍지 그러니까 반지가 두 개인 거죠. 3부 쌍지 저희가 메인으로 반지 하나 할 때는 GIA 다이아몬드를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쌍지 정도 할 때는 GIA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안 해도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 했던 거, 목걸이 했던 거 뽑고 나머지 몇 개 사서 만들면 돼요. 리세팅을 해서 3부 쌍가락지 한 세트 가지고 있으면 변형할 게 많아요. 이 3부 쌍지는 여자라면 사실 다 갖고 싶은 반지예요. 그렇죠. 그런 3부 중간에다가 5부 가락지 정도 하나를 중간에다 살짝 끼워보세요. 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나요. 그게 다이아의 매력이거든요. 중간에 비치를 끼울 수도 있고 오닉스를 끼울 수도 있고요. 아마 아주 조그만 뭐 루비, 뭐 사파이어 반지 이런 거 다 쌍가락지 안에다 같이 끼면 좋아요. 이번에는 가성비 짱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크기로 보이나 얘는 오리지널 3부고 얘는 1부입니다. 1부가 확장 형태로 되어서 3부처럼 보이는 이런 쌍지도 있습니다. 나의 예산에 맞춰서 1부 확장형으로 할 것인지 3부로 할 것인지 5부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버이날 선물로 마담 주얼리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선물 받으시면 싫어?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들 없으실 것 같은데 어버이날 선물로 좋을 것 같고 또 30대 40대부터도 이런 솔리티어 스타일 말고 다이아몬드 화려한 반지 스타일은 한 개쯤은 꼭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 쭉 남겨주시면 저희 다이아 언니 스태프들이 댓글 달아드리고 또 좋아하시는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